여기가 오늘 우리가 잤던 숙소. 비가 산이 있으니까 되게 많아. 아, 일단 아침에 공기가 너무 좋아요. 산공기. 어제 밤에 오느라고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완전 산속이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아, 이런 데 살면은 진짜 맨날 똥 뚫리지. 팬에 뭐니 이런 게 완전 깨끗할 것 같은데. 아, 와이오밍까지 왔는데 스티커도 하나 못 먹고. 우리 어떻게든지 어젯밤에 맥도날드 먹어가지고 아 짜증나. 와, 이번 여행에서 진짜 음식은 완전 꽝인 것 같아. 아. 먹는 게 너무 꽝이야. 오늘 일정은 뭡니까? 사진을 저도 얼핏 확인을 해봤는데 너무 이뻐서 일단 오늘 그 그랜드 힐튼 갔다가 내려가면서 마을을 한번 찍고 그러고 베가스로 돌아가는 걸로. 35불이면 엄청 비싼 거야. 보통 내셔널파크 25불 아니야? 뭐 한 20불, 25불 보통 그렇게 하는데 몇몇 군데가 많이 받아. Good morning. Good morning. Welcome to Grand Teton. Can I just see the front that pass? Good day.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잭슨이라고 어저께 저희가 잤던 그 지역이고요. 여기가 전부 다 그랜드 티톤 이 국립공원 지역이에요. 옐로스톤 쪽 사우스로 내려오는 여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는 어제 이 사우스 게이트를 통해서 내려왔고요. 잭슨 레이크라는 곳을 지나면서 노을을 보고 지났습니다. 너무 이뻤는데 솔직히 저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 촬영을 못했고요. 내일 아침 되면 다시 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을에서 위에까지 되게 멀더라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시간은 약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였고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잭슨 레이크도 멋있고 이쁜데 이 조그만 제니 레이크에 있는 이 오버뷰도 되게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이 제니 레이크에 가서 영상을 담고 베가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 산에서부터 뭐 눈 녹은 물이긴 한데 저 산이 이제 눈이 저희가 위에 많이 오니까 그게 항상 내려와가지고 이 앞에 물이 고여서 고수 이 제니 레이크가 만들어진 거. 여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양쪽 폴에 눈 그 폴 딱 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눈 우리가 눈이 엄청 많이 길을 지금 줘요. 오죽했으면 눈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힘들지가 않아. 아, 이것도 되게 특이하긴 하다. 그치? 산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들이 가까이 이러고 있으니까 엄청 높아 보이진 않아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올라간다는 내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전문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마음 먹고 올라가면. 아, 이렇게 이쁘네. 너무 예쁘죠. 기가 막혀. 그냥 서가지고 한 몇 분은 그냥 넉넉히 쳐다본 것 같아요. 일단 저 뒤에 이 왼쪽에 보이는 산이 티톤이죠. 네, 저기 티톤 산이고. 여기가 이제 뭐 그레이트 티톤 내셔널 파크인데 저기 일단 앞에 그레이시 붙거나 그러니까. 그랜드가 붙으면 우리 원래 그레이트 붙으면 참 좋아하잖아. 엄청 크고 장난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눈이 녹아서 형성된 호수가 바로 이거래요. 글라시아 내셔널 파크하고 거의 분위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글라시아는? 그거는 그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약간 그 보더라인 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솔직히 정말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네. 뒤에 배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그래도 여기는 내셔널파크이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대체 뭔가 있죠. 왜냐면 밑에 사물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힐링하러
그리고 제가 볼 땐 홀스 라이딩. 그다음에 여기 래프팅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막 그 겨울에 또 눈이 엄청 와요. 이거. 아, 그래서 여기 눈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 스포츠를 많이 할 것 같아. 지금 6월 말인데 뒤에 산 눈. 그러니까 6월 말에 눈이 저거 있으면 말다 있지 뭐. 네. 그거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기 저거로도 부른데 베어 컨트리에도 나네. 베어가 그렇게 많대요. 그렇죠. 곰이 그렇게 많. 모기도 많은데. 여러분 여기 지금 뭐 네. 그런 거 같고요. 저희는 네. 이제 베가스로 돌아가죠.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면서 뭐 이쁜 영상도 있으면 네. 뭐 담으면 좋고요. 네. 일단은 뭐 출발하시죠. 출발할까요? 네. 너무 이쁘다. 네. 약간 반지의장 같은 데 나오고 딱 막혀져 있는 출발했다. 저 마을 바로 뒤에 스키장이 있네. 스키장이야 스키장. 어쩐지 마을에 뭐가 사람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많고 바도 많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런가 했더니 어디 세워놓고 뭐 커피 치는 다음에. 아니 근데 뭐 간단하게 아침을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냥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 뭐 앉아서 우리 밥 먹을 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간단하게 뭐 빵이랑 이런 거 살 것도 그럴 거면 이렇게 저희의 2박 3일간의 옐로스톤 여행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 또 느낀 건데 미국에는 정말 아직 너무나도 이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걸 또 한 번 새삼 느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많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버팔로와 주니는 앞으로도 미국에 있는 많은 이쁜 곳들을 찾아서 영상으로 담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ody there, body there.